자. 위압감이 있네요, 탐정님. 자, 탐정님이 너무 폭력적이신 것 돋보기 같습니다. 돋보기 좀 주십시오. 됐습니다. 여기요. 돋보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돋보기 여기 있어요. 빨리 가요. 네. 자. 남편 추울 것이다. 이틀에만 해야 되고. 아빠가. 어? 자,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휴가형 빠질 수 없죠.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자, 그대 뒤에 진영이 있습니다. 아, 뭐야? 이게 뭐야? 뭐 이런 건 사실 안경 한번 벗어 주세요. 피랑이 저렇게 자유로워 보인다. 재혁! 이사! 어! 재혁! 둘셋! 어! 재혁! 그만해! 모르겠다! 이 차짜를 보고 뭐라 고개가기가기가기개고 뻑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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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까지 뻑꾸기의 재롱이었습니다. 007빵! 으아! 007빵!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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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들 놀라. 야, 뭐하냐? 야, 야, 우리 야, 같은 팀이야. 좋아, 야, 야. 형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컷.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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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RM, 요, let's go,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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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아니요! 야! 야. 아니요! 이거지! 이게 왜 나와? 아씨! 공포영화 볼 때! 으아! 이러냐! 어, 깜짝이야! 이렇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딱 이거지! 봐봐, 이미 틀렸어, 이미 틀렸어. 지금 당신은 초원 뒤에 있습니다. 당신은 초원 뒤에 있습니다. 때렸어, 찼어, 찼어, 찼어. 야, 자연의 냄새가 났어, 소금 냄새가 났어. 야, 나 4초도 못하겠다, 진짜. 초원, 초원에 말 냄새가 났어요. 옷의 디테일이 옷의 빈티지예요. 사라졌어요. 분명히 저기 앞에 주머니 같은 게 달렸었는데. 어, 그게? 어디 갔죠? 거꾸로 입은 거 아니야? 아니, 거꾸로 아니야. 아닌데 거꾸로. 분명 제가 사줬을 땐 그 앞에 주머니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아니야? 와, 그래서 이게, 이거 뭐지? 아, 이게 계속 이렇게 빠져나와요. 아니, 어, 그래서. 아니, 곱성이야? 이게 디테일이 뭐, 왜 이러지, 이거? 뭐야, 뭐야, 어디 갔어? 그런 거 아니야? 꼬리는 뭐라고? 오! 제 옆 3호요? 자, 3대요, 3대요. 3대요? 아, 이거 민망하네, 이거. 아, 이거 방금 편집해야 된다, 이거 진짜. 아니야, 여기 후드 여기 로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 반대로 있잖아. 아니, 앞뒤로 입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아니, 저 반대예요. 반대네, 옷이 반대네. 아, 이게 반대로 입은 거라고요? 나 계속 이러고 입고 다녔는데? 이야, 안쪽 부분에 커피를 흘린 기분이 어떠십니까, 남주 씨? 일단 드라이를 안 해도 돼서 기분이 좋네요. 한국 가서 거꾸로 입어봐, 지금 거꾸로 입어. 다시 제가 흘린 커피가 없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아, 그러면 예, 한국 가서 어, 네. 아, 맞다, 이런 거지. 3단 저번에 했잖아. 일단 맛보기 1단. 1단. 네. 와. 네? 10단 어떻게 한다는 거지?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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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왔어. 왔어? 가자. 정보아. 어디로 가면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금 부르시면 안 돼? 네? 이 뒤로 약간 빠지는 게 뭐야? 리얼리티가 필요한 거야. 프레임 아웃 되는 거예요. 연기 처음에서 모르겠지만 리얼리티가 필요해요. 의자까지 가서 막 소리를 내요. 자, 나는, 다음. 자, 자, 다음. 박대표 씨, 누구 뽑겠어요? 자. 전 게임? 네. 일단 저는, 일단 뭐, 박
대장 씨가? 박 대장 씨가 의심스럽다. 저는 일단 확신합니다. 저는 그 아무런 뭔가 전 떳떳하고 지금 그런 거 설명할 시간이 아니라 빨리 정하세요 그냥. 이 사람 의심해 갑니다. 그걸 왜 이렇게 돌려 말해요? 당신이 저를 의심하잖아요. 그게 뭔 논리예요? 네가 나를 의심하니까 네가 범인이다 이 논리인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중학 죽었으면 좋겠습니다.